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는 시선 여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정치가 안정이 되고 아버지 갱단이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또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정환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십니다. 주님 그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또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입술로 통하여서 아버지 잘 전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심령들이 이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4절부터 44절까지 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고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풀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한 당의 팀은 포트캠벨 반침례교회입니다. 이 지진 나고서는 바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과사역들을 많이 후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010
2006년인가 15년서부터는 또 이 가나안 지역에 많은 그 학교들이 세워지니까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그 교회를 구원하는 근데 특별히 그 가나안 3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한 30명 그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거원 두 군데 또 장학생 30명 또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같이 후원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정말 평등과 선교사로서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그 고름을 받아서 IT 집중 선교하려고 이렇게 지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기다리냐?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죠.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고 이제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참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러니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그네리오에게 주십니다. 세계의 중심이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곳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알렐루야.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사람은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계 만방 곳곳에 있고 저는 IT 비행기를 탁 내리는데요. 하늘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간절하신 부르심과 그들을 향한 정말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귀한 그런 마음이 이 땅에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에게만 죄를 짓고 죄의 뒤범벅이로 오염투성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부자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 없는 우리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다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셨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 몇 명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전해도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베드로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단순하고 심플한 예수님의 일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예수의 이름 그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이템 많은 영혼들에게 곳곳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IT 연합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IT 땅 곳곳까지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도라시온 tocar tu manto seño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시간에 저희들이 이 땅의 아픔과 또 어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 예배 마치 같이 식사할 때 성교사님들 교제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 소나피 기업과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나요?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되소나 두려움이 사라지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시어 잠잠히 묵묵히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주님 우리 앞서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땅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못자국한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IT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이제 이 IT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이 땅에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IT 연합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진중근 집사님 또 우리 로벨토 아울리안 또 이렇게 두 분이 아울리안께서 생명을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리안 귀한 이 생명 우리 하나님께 아울리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이 아이들을 또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아이티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자녀를 축복하시며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시고 아버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우리 서로 교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애찬에 함께해 주옵시고 준비한 손길들에 아버지 축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너무 먹는 게 큰일 나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곳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공통의 분모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 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 분이 섬기는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져주시고 거두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세 분들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서 주시하길 바랍니다. 오 주님이 좋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이집단 모여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 묶여진 것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에게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 주님 이름으로 나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 속에 마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불리듯 일어나서 아버지와 가르치는 것과 아버지와 병고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차여 주옵시며 우리 선교사들에게 가차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